꼬마 아가씨, 안녕? 그대의 치킨집은 1년간 무려 8,000마리의 치킨을 판매했어. 덕분에 많은 치킨들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라는 의무를 다했지. 그래서 당신에게 줄 선물을 준비했네. 이상한 꿈이네. 다녀왔다. 아빠, 다녀오셨어요? 어, 그런데 야미야, 표정이 왜 그래? 아니요, 제가 이상한 꿈을 꿨는데요. 꿈이 아니었어. 아저씨가 날 여기로 데려왔잖아. 누구세요? 그렇지, 설명이 좀 필요하겠군. 난 말이지, 난 경제연구소 보화실험 대상이었어. 하지만 나는 보화할 수 없는 운명. 그래서 달아났지. 그러다 우연히 올라탔던 것이 아저씨의 오토바이였고, 결국 이곳까지 오게 됐어. 경제연구소에서 태어나고 자란 몸, 내게 경제란 운명. 그래서 말인데, 당분간 여기서 좀 머물면 안 될까? 경제에 대해서 내가 뭐든 알려줄게. 저기, 경제 공부 중인 것 같은데 말이야. 우와, 이것 봐. 우리 집 작년보다 치킨 2,000마리나 더 팔았어. 이런 걸... 아, 경제성장이라고 하지? 정답! 한 나라가 국경 안에서 1년간 새로이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시장가치 합을 우리는 GDP라고 말하지. 야민의 치킨집이 작년 판매한 8,000마리 치킨을 곧 가게 GDP라고 할 수 있겠군. 그리고 국민 경제가 성장해 이 GDP가 증가하고, 그로 인해 국민 소득과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을 우리는 경제성장이라고 부르지. 가르쳐준 보람이 있군. 잘했어. 이게 무슨 맛이지? 맛있어.